명품을 만드는 분들 만나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서유기 리포터가 평소 보기 힘든 주인공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달콤살벌한 주인공, 과연 누굴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드디어 본격적인 봄이 돌아왔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4월의 봄 기운이 속속 싹트는 가운데 바라만 봐도 평온한 주변 풍광에 취한 자증 분위기맨 서유기 리포터 등장. 야, 좋네요. 아니, 요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항상. 좋은 아이템? 오늘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려고요? 오늘 아이템이요? 예. 오늘 아이템은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달콤이라고 하면 진한 코코아 향이 가득한 초콜릿? 아니면 색색이 화려한 자태 뽐내는 젤리? 그도 아니면 상큼한 막대 사탕?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요즘 왜 그러지? 근데 솔직히 당신의 그런 표정을 보면 불안해져요. 이번엔 저를 믿으시고 진짜 달콤한 거니까 저 따라서 한번 와주시죠. 진짜? Sweet? Unsweet? Sweet. Sweet? Okay. Sweet? 담당 PD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콕뺀 그의 운명은? 도대체 뭐 어떤 달달함을 주시길래 이렇게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좀 너무 조용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요. 불안해져, 이러면은. 뭐. 문제의 현장에 서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뭔가 발견한 그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이내 망부석이 된 서유기 리포터. 그 길로 36개 줄행랑. 어디가? 위치 어디가? 서유기, 그가 어디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하, 존재만으로도 모두를 주눅들게 만드는 작은 거인 꿀벌. 어서와, 벌집은 처음이지? 들어와세요! 뒤져 오지 마! 왜 그래,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검은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가까이 오! 야, 진짜! 못 받는다, 오! 헛된 저항을 해보지만 다 부질없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 의상까지 챙겼는데 뭘. 뭐 이런 PD가 다 있어? 왜 그래? 뭐야 이게? 달달한 거 봤어. 저뭐 달달해? 보리죠. 나봐골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안 뭐. 쏘는 거야. 다 준비해놨어. 안 쏘. 말해 다들 그렇게 치가가도 뭐. 아이고 안 끝나 안 아파 금방 끝날까? 진짜 아파요. 아나 진짜 찍지 마 오늘 다 찍지 마. 거친 말을 내뱉으면 그 부분만 편집해버리고. 어설픈 연기도 애당초 통할 리 없다는 걸 이제 알 때도 됐는데, 냉혈 PD는 돌아도 보지 않는다. 마지막 연기의 혼을 불살라보지만, 머리 글쎄,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들어주는 사람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개만도 못하네, 개만도 못해. 관심을 안 줘. 야, 독한 PD다, 진짜. 제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는데, 제 예감이 맞다면 왠지 그거 같은데, 선생님에게 확인 사살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여기 제 양봉장이에요. 그렇죠. 네. 양봉장이죠. 네. 양봉장이죠. 이 양봉장에서는 주로 그럼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3월, 2월 중순부터 예. 지금까지 그 아카시아 필 때까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볼통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속에 내용물을 다 검사하고, 예. 예, 그뭐약 처리도 하고, 또이 보충도 시키고, 그 급식, 식사도 줘야 되고, 식량도 줘야 되고, 꽃가루도 줘야지만, 예. 이 산란을 해가지고 애기를 키워요. 민감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요, 벌들이? 그렇지요. 최고 민감한 시기지요. 이럴 게 아니라, 네. 선생님, 잠시만 좀 들어갈게요. 네, 그래. 잠시만 좀 들어갈게요. 다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뭐해, 이렇게 해. 자, 여기 준비됐어요. 준비 잘 했을까? 일단 제작진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이태리 장인은 아니지만, PD가 정성껏 준비한 의상을 얼떨결에 입어보는데, 담당 PD 아주. 오늘 한 방송으로인데 3만 원씩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10만 원이니까 여기 세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네? PD와 리포터라니. 겁쟁이 리포터 위해 안전점검 해주는 아저씨.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선생님! 이거 허술해요?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적인가 아군인가. 선생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좀 시작해도 될까요? 꽃향기 짙어지는 3, 4월이 되면 꿀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체매 작업을 앞두고 양봉인들의 손길은 분주해지는데 제일 먼저 벌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벌에 붙는 징드기가 있어요. 아~ 네. 그 벌이 조그마하지만 그 조그만데 또 잘 안 보이는 이게 붙어가지고 징드기라고 붙여가지고서는 붙으면 그 벌은 그냥 죽고 그게 아주 이 번식률이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요 번식률이. 네. 그래서는 그걸 뭐야 제거 안 시키면 벌이 하얗던 겨울에 다 그냥 없어지고 말았지. 우리 벌통 속은 어떤 상태인지 뚜껑을 열어보는데 요 벌 많다. 이곳은 이미 만원사래. 맨 윗부분까지 우글우글 장사진을 친 꿀벌들. 조심조심 칸막이를 들어올리자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가득 찬 벌들의 향연. 살살 약을 쪄주면 진드기 걱정 뚝. 이제 왕초보 서유기 리포터 차례. 그는 과연 벌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 손 들고 한 손 들고 죽으러 가는 아 선생님 풀어주세요. 어 그거 하려면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좀 무서워 지금. 떨고 큰일 나요? 뭐 지금?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히 모여드는 벌떼들. 모두를 자극하지 않고 약을 뿌리는 것이 관건이다. 생각보다 곧잘 내내고 있는 서유기 리포터. 벌들의 융단 폭격을 받기 싫다면 침착하고 또 침착해져야 한다. 이렇게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유기씨, 평소에도 좀 이래봐요. 예. 아, 지금 제 등에 등줄기에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덕분에 꿀벌들은 올통 해충 걱정 뚝.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강심장인데 벌을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좀 머리도 아프고 좀 지끈지끈한데 이럴 때 뭐 이렇게 처음 본다면 이런 거 예, 이런 일을 예.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가지나 저기 나이도 지긋지 않고 그냥 젊은 사람들인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토마토 농장을 가면 토마토 주스를 주든가 토마토를 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너무 노골적이었나요? 아, 그런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거. 아, 이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거 원래 옛날 어른들이 예. 이 지치고 예. 또 허근하고 예. 이 참 형이 찍 나오기 일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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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꿀물 시원한 꿀물 하나 마시면은 아주 정신이 번쩍 나고 예. 꿀 다 준비돼 있어요. 아, 항시 준비돼 있어요. 전 그 말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길거리잖아요. 예예. 예.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들어와 구경하신 분 있으면은 예. 꿀 한 드실래요? 예. 물 드실래요? 예. 이렇게도 한다고요. 지금 가서 예, 가시죠. 맛보세요. 예. 그거 시원한 꿀. 가시죠, 선생님. 예, 가요. 가시죠. 아이고 어렵게 걸었네 말씀을. 드디어 유기 씨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운자태 꿀 항아리. 너의 그 치명적인 달콤함에 현혹돼 아침부터 서유기 리포터는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가.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꿀팁 하나. 진짜 꿀과 가짜 꿀 구별할 수 있나요? 꿀을 구입하면 반드시 뒷태를 살펴라. 꿀병 뒷면 설명서에 적힌 탄소 동위원소 비가 -23.5% 이하의 꿀이 진짜 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고객님, 일단 냄새는 입에 넣어보세요. 냄새는 진짜 꿀향이 극하네요. 입에 넣어보세요. 살을 먹고 그러니까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맛. 고단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황홀경을 경험케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꿀맛이었으니 한 입에 두 입 부르고 두 입이 한 병을 먹게 하는 달콤한 별천지 벌꿀의 세계. 정말 이 꿀은 향 자체도 좀 강하고 약간 이제 크리미하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크리미해요.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아 부드러운 맛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혀를 감싸고 끈적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끈적임이 심하지가 않고 제가 집에서 먹었던 꿀은 입에서 이렇게 좀 심했어요. 그게 가짜 꿀이구나 그러면은. 씨앗을 뿌려 흙에서 거두는 농부의 마음 그대로 자식을 키우는 정성으로 벌을 대하는 사람들. 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고단함은 잠시 접어둔다. 벌의 날갯짓이 바쁘고 일손이 모자랄수록 수확의 기쁨은 커지는 법이다. 작년 한 4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벌 보다 보면 예. 소래 막 이렇게 부두면 예. 쏠까봐 겁나는데 네. 이제 살살 하다 보니까 예. 벌의 그 습성을 네. 성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없고 겨울 내내 정성 들여갖고 이 키운 벌들이 내 새끼 같고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조심하면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때 일할 때 와 보면은 요가 보면은요 꿀 물고 들어와서 무거워가지고 여기 문 앞에 와서 뚝 떠가지고 멍기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가면은 참. 영국의 어느 시인은 말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머지않아 달콤함 가득한 꿀의 계절이 돌아온다. 맛으로 영양으로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벌들의 선물. 자연이 선사하는 신비한 그 맛을 기다려보자. 벌들아 부탁해. 서유기 리포터가 참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더니 양봉 체험까지 다 해보네요. 처음엔 좀 무서워 보였는데 벌통 안에 벌들이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봄이 되고 또 꽃이 피면서 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거고요. 또 덩달아 양봉하는 일손도 바빠질 텐데요. 아카시아 피고 밤꽃도 필 때쯤이면 달콤한 꿀들이 많이 생산되겠죠. 사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꿀벌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또 꽃도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양봉업계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는 꿀 수확이 잘 돼서 좋은 꿀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